이건 또 무슨 버섯일까요? 큰갓 버섯으로 보이는데요. 큰갓 버섯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아이고, 부러졌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반지형 고리. 반지 꼬리 같은 턱받이. 큰갓 버섯이 맞습니다. 여기도 작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도 좀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맛있는 버섯입니다. 큰갓 버섯. 여기는 뭐 작은 게 하나 녹윤이 돼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큰갓 버섯을 보게 되네요. 큰갓 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여기도 어린 유균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기 많다. 버섯대를 보세요. 완전히 그물 형태를 띠고 있죠. 버섯 가세 모양입니다. 이것은 옆에도 조그맣게 하나 있고, 흰 그물 쓴맛 그물버섯 임시명이라고 하네요. 식용버섯입니다.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생식은 안 되죠. 반드시 데쳐서 요리를 해야 됩니다. 흰 그물 쓴맛 그물버섯 보여드렸습니다. 요 정도가 먹기 딱 좋은 때네요. 또 이동합니다. 야, 참나무 밑에 버섯이, 아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딱 보니 뽕나무 버섯부치, 뽕나무 버섯부치입니다. 이걸 하나 뭐가 원래가 다 먹었나? 뽕나무 버섯부치 한번 잘라볼까요?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름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섯대 잘 보시죠. 버섯갓, 뽕나무 버섯부치. 올해는 이것도 보기 힘드네요. 오늘 처음 보네요. 이것도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 근데 이것도 독이 좀 있으니까 데친 후에 좀 우려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뽕나무 버섯버치. 이거 뽕나무 버섯버치는 참고로 턱받이가 없습니다. 뽕나무 버섯은 이게 턱받이가 있고요. 그리고 뽕나무 버섯이 크기가 확실히 이 뽕나무 버섯부치보다 갓이나 그런 것이 확실히 큽니다. 뽕나무 버섯부치였습니다. 또 하나 버섯이 보입니다. 보세요. 버섯 갓의 색상이나 모형 이렇습니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노란 색상을 갖고 있네요. 관공 자실층의 노란색. 버섯대도 노랗게 하면서 그물 형태를 띠고 있죠. 그물 형태를 띠고 있어요. 노란 대망 그물버섯. 노란 대망 그물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이것은 노란 분말 그물버섯하고 틀리게 상처를 입어도 청변하지 않습니다. 색깔만 좀 더 짙어지고. 그리고 끓는 물에 데치면 색상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노란 대망 그물버섯 식용버섯입니다. 야, 또 이동합니다. 아, 이것 좀 보세요. 와, 색상도 참 황금색 예쁘게 생겼습니다. 참 갖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이것이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 독버섯이죠? 갈황색 미치광이 버섯, 독버섯입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긴 더 유균이 있습니다. 보세요.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버섯대들이 올라옵니다.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독버섯입니다. 많이 드시면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큰 놈이죠. 성균. 성균을 이제 녹이느라 가고 있네요. 가랑 생비창이 버섯, 독버섯입니다. 이야, 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와, 예쁘네요. 자, 이게 참치, 취나물 참치 꽃입니다. 참치. 아, 예쁘네요. 여기 완전히 화짝 폈습니다. 옆에도 이먹이는 아주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네, 취향이 확 강합니다. 참치, 시나물 꽃 보면서 이동합니다. 아, 이건 뭔가요? 아, 깐노, 불구스름한 게. 자, 여기 몇 개 따봤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여보세요. 지금 보면은 상체를 입으면 이렇게 짙은 청색에서 뭐 거의 흑색에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버섯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이건 아마 저기를 좀 떼어내봤습니다. 관공을 이렇게 떼어냈는데, 자, 이렇게 색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게 빨간 구멍 구물버섯. 빨간 구멍 구물버섯이죠. 이거 일부분 다 식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 구멍 그물버섯 보면서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붉은 쌀이 버섯을 하나 지금 봤습니다. 아직 뭐 유균이네요. 유균입니다. 유균. 여기도 보세요. 아, 이렇게 크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색이 조금 옅어지고 있어요. 크면서 옅어지나 봐요. 아, 여기 이건 좀 크네요. 보세요. 붉은 쌀이. 그럼 주변에 쌀이가 잠쌀이가 있을까요? 붉은 쌀. 이게 뭐 쌀이 버섯 중에 독이 제일 강하다고 하는데. 그러니 뭐 먹기가 힘들겠죠.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며칠 우려서 드신다는 분들이 있던데. 어쨌든 붉은 쌀이를 오늘 보게 되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또 이동합니다. 자, 여기도 하나 보이고. 자, 여기 보세요. 와, 예쁩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땅 나타리. 흰털 깔때기 버섯. 와, 여기 보세요. 와, 대박입니다. 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줄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흰털 깔때기가 제법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라쌀이. 연기쌀이 어린 개체 하나 있어. 와, 이게 제일 클까요? 비가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보라쌀이. 야, 참 쌀이 벗어 보기 힘드네요. 이거 하나 봤습니다. 아까 저 빨간 쌀이하고 붉은 쌀이. 연기 쌀이. 보라쌀이 보고 이동합니다.